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템 손재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분유. 짠! 네, 피치 블랙 X. 네, 이거는 이제 울트라 버퍼가 내장이 되어 있는 코르그 페달 튜너 피치 블랙 X PBXS입니다. 네, PBXS. 네, 네임이 참 힘드네요, 발음하기가. 얘는요, 기분 좋은 가격, 우선 14만 5천 원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페달 튜너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밟든, 네, 발로 뭘, 어디를 밟아도 다 온오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밟아도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네, 거꾸로 해놔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방향이라도 지금 다 온오프가 되어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편해요, 발로 밟기가. 다른 거는 이제 뭐 이쪽으로 항상 밟아야 되거나 하잖아요. 얘는 진짜 잘 해놨어요, 디자인. 자, 얘는요, 네 가지의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온을 하면요, 여기에 보시면 한 번씩 이제 짧게 누르면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환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의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고요. 지금 1로 되어 있는 건 이거 노멀 모드예요. 그냥 삥 치면, 네, 노멀 모드로 이렇게 오차 굉장히 없고 반응속도 진짜 빠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캘리브레이션. 아, 이거는 스트로브 모드. 네, 그리고 얘로 가면, 3으로 가면은 하프 스트로브 모드예요. 하프 스트로브 모드. 하나 보여 이렇게 좀. 네,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미러 모드라고 해서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네, 이런 모드입니다. 네, 멀어지는 게 로우. 파란색이 로우고요. 이것도 지금, 네, 하이. 네, 이런 식으로 미러 모드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같은 이 디스플레이 이 버튼을요, 길게 누르면은, 예, 밝기 조절이에요. 이건 밝아지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길게 누르면 좀 어두워졌죠. 네, 저는 밝아진 모드, 예, 이 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캘리브레이션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도 0440441443 이렇게 해서 449까지 440으로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얘네가 되게 중요한 게, 보통 이런 페달 튜너 같은 경우는 트루 바이패스가 보통 대다수인데, 얘는 울트라 버퍼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버퍼 모드가 있고 트루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 토글 스위치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퍼가 있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케이블이 길어질수록 톤 손실이나, 네, 사운드의 음색 손실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굉장히 울트라 패시브의 기타, 패시브잖아요. 굉장히 고사양의 패시브가 되는 기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다른 톤 손실이나 이 케이블 길이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최소화시키는 울트라 버퍼를 내장시켜가지고 톤 손실이나, 얘가 지금 그냥 바이패스를 하더라도, 네, 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울트라 버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응 속도 진짜 빠르고요, 그 정확도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반응 속도 완전, 와, 그리고 시인성도 진짜 좋아요. 이게 넓기 때문에 그냥 무대를 여기 밖에서 봐도 굉장히 잘 보일 만큼 시인성도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뭐 14만 5천 원이면은 굉장히 뭐 잘 나온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 예, 그런 페달 튜너라고 생각이 되네요. 코르그 페달 튜너 피치 블랙 X. 이거는 진짜 갖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